일부 공개로 설정하고 라이브 방송을 테스트하던 구불은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어 뭐야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야? 아니 동시 시청할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테스트인데 사람이 이렇게 들어 쓸데없이 설정을 건드리는 바람에 전체 공개로 변경됐던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테스트인데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야? 방송이 되고 있다고 지금? 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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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이고 지금 아니 지금 잠깐만, 아니, 지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봐? 나 지금 테스트인데 이게 잠깐. 야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됐어? 잠깐. 아이고 아이고 군인들 안녕하세요 군인들. 아 이게 들리고 있었어? 아 나 큰일 났다. 이거 지금 테스트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예 이거 저기 왜 공개로 떠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두 번씩 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 구글은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되면서 개소리까지 짓거리게 됩니다. 아 목소리가 울린다고? 목소리가 울린다고? 야 나 이건 안 되겠는데 스트리밍 힘든데 이거 지금? 저기 저 방송 사고입니다 지금. 아 이걸로 충분히 저기 몸캠은 할 수 있어요. 이미 벗고 있잖아. 제가 지금 지금까지 옷을 입고 방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보세요. 지금 꽃 하나만 걸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법방은 맞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 끝에 라이브 공개 테스트를 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야 또 말이 나오지 않는 구불. 어 가슴이 막 콩닥콩닥해. 그동안 라이브 방송 저기 연습 많이 했습니다. 테스트 많이 하고 예. 이번엔 알지. 저번엔 몰랐는데 이번에도 모르면 진짜. 야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굳어버리냐. 차은우 닮았다고. 거기다가 채팅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그로기 상태에 빠졌어요. 아니 이놈의 채팅창은 왜 15초 뒤에 반응이 오는 거야. 아 이거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준비는 해놨거든요. 준비는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폭주기 관차처럼 자기 할 얘기만 하게 돼요.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컨텐츠 아무거나 하십시오. 아니, 개봉했던 영화도 뭐든 있잖아요. 재밌으니까. 독전2를 보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했는데요. 예, 화제의 작품 독전. 독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넷플릭스에서 기대하면서 봤습니다. 독전을 이어간다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아 보고 나니까 이제 아쉬움이 컸어요. 예, 기존의 독전 설정들을 너무 많이 훼손했어요. 그게 참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진짜. 결과적으로 야 이렇게 인터넷 강의하듯이 진행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서영 납대리가 독전2에서는 이제 서영 납대리가 이 선생을 만나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이제 브라이 언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브라이 언니는 이 선생이 되는 게 목표였지 이 선생을 만나서 뭐 어떻게. 제가 원했던 방향은 구린이들과 편하게 대화하면서 재미를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이 준비를 하면 할수록 그 틀에서 벗어나면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번 리뷰 아 요번 리뷰래 예 요번 라이브 방송 굉장히 떨리고요. 나 준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정말 좀 모든 걸 내려놓고 편하게 대화를 나눠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또 저기 일단 너무 이야기 방향을 준비하는 바람에 불안했고 사운드 지지직거리는 문제라든가 도네이션이 뜨지 않는 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은 꼭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저녁 타임이나 주말 낮에 군인이들과 잡담을 나눌 주제들을 가지고 찾아뵐 예정이고요. 이번에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낮에 몰래 테스트 방송을 진행해도 나중에 방송 알람이 떠서 시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영상인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나서는 바로 영상을 내리고 원본을 볼 수 있는 구글의 사료 창고 채널을 만들어서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카페인데 그리고 구구까까 카페를 개설하게 됐는데 여기서 구린이들과 라이브 방송 주제라든가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봉 영화 후기 각종 영화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라이브 방송에 대해 카페에 의견 달아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까까 카페에 꼭 저기 들어와 주시고 많은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구린이들 채팅 막 열심히 치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 지금. 내 눈은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라방 테스트 영상은 창피하지만 구린이들께 평가를 받기 위해 이 뒤에 그대로 남겨둘게요. 아쉬운 점이나 꿀팁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테스트 영상 영문도 모르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멍멍. 일단 예, 병원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다음에 또 예, 함께 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구린이들 꾹꾹까까. 뭐야 지금 방송 되고 있는 거야? 되고 있는 거야? 또 아니 동시 시청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테스트인데 사람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잠깐만. 야 이거 큰일 났다. 테스트인데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야? 잠깐만.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방송이 되고 있다고 지금? 잠깐만. 채팅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잠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아이고, 지금. 아니 지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봐. 나 지금 테스트인데 이게 잠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야,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됐어? 잠깐. 아, 이거 테스트 중이에요, 지금. 잠깐.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지금. 댓글 달리고 있는 거야? 아까. 헐. 아이고 구린이들 안녕하세요, 구린이. 아 지금 아니 나 진짜 이거 모르겠네. 아 들 목소리 들리나요 지금? 아 저기 아 이게 들리고 있었어? 나 큰일 났다. 이거 지금 테스트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거 왜 공개로 떠는지 모르겠어요. 예, 갑자기 방송에서, 미안하고. 아, 목소리 들리는 거 맞죠, 들리는 지금? 맞죠, 지금? 목소리가 울린다고? 우리 화제 작품 독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독전. 예, 화제 작품 독전. 독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저, 예, 넷플릭스에서 예, 기대하면서 봤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독전을 이어간다는 예, 기대감이 컸었는데 아, 이 보고 나니까 이제 아쉬움이 컸어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예, 이렇게 또 독전에 이어서 독전 2로 좀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어떤 아쉬움이 있었냐면 일단 독전에서 브라이언 리가 검거되고 이제 마지막 서영락 대리와 조원호 팀장의 이제 만남 사이의 이야기를 좀 다뤘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기존 설정들을 너무 많이 훼손했다는 거죠. 예, 기존의 독전 설정들을 너무 많이 훼손했어요. 그게 참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선생이 그 독전에서는. 독전에서는 이 선생이 그러니까 서영락 대리가 이 선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예, 서영락 대리가 독전2에서는 이제 서영락 대리가 이 선생을 만나는 게 이제 목적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또 우리 이제 브라이언 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브라이언 리는 이 선생이 되는 게 목표였지 이 선생을 만나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독전에서. 근데 이 설정들이 이제 뭐 서영락 대리가 그러니까 서영락 대리랑 브라이언 리가 막 정말 막 목숨을 걸 정도로 이 선생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설정이 이제 돼버리니까 좀 아 분위기가 맞지 않았나 좀 분위기가 좀 틀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또 이제 독전 2를 또 이어가려고 하면은 뭐 그런 설정들을 좀 가져가야 뭐 하는 건 있겠지만 뭐 기왕 이런 설정을 만들어서 가겠다면 아 사실 그 이 선생은 한국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선생이 나는 한국 사람이길 바랬는데 아니더라고 이게 이 선생이 그럼 왜 이 선생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조원호 팀장도 이 선생에게 계속 물 먹고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라 그 이 선생은 주변 인물 예 이 선생은 이제 그 조원호 팀장의 주변 인물 아니면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했습니다. 요게 좀 이제 느낌 아닌 느낌으로 예. 좀 그러길 바랬는데 정말 좀 생뚱맞게 예,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선생이었죠. 그래서 아, 이거 이게 왜 이 선생이 왜 먼 타지에 있는 이제 중국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게 이거 중국 사람 이제 진짜 멀리 이제 상관이 없는 중국 사람이 이 선생으로 밝혀지니까 아 그 전에 이제 저기 독전에서 이제 벌어졌던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빛을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선생이 뭐 중국 쪽 사람이면 뭐 한국에 눈독 들일 리도 없고 예. 그 독전에서 임팩트 있게 나왔던 오연옥, 박선창은 의미가 없는 캐릭터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독전 1에서는 나도 이제 류준열이 이제 아, 이 선생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뒤통수 맞은 느낌? 예. 왜 요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요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예 물론 브라이언 리와 서영락 대리가 이 선생의 정체를 이게 알고 싶어서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서영락이 이제 브라이언 리를 그렇게 불러 지져놓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불로 왜 지져놨어? 그럴 거면은 예, 그러니까 서영락이 이제 브라이언 리를 그렇게 이제 살려뒀던 이유가 아, 이 선생을 이제 만나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나오는데 독전 2에서는 아니 브라이언 리를 거의 반 죽여놨어요. 그냥 아예 죽여놨어. 그냥 살려뒀다기에는 너무 태워버렸다. 예. 요게 좀 예예 요게 좀 예 아쉬웠습니다. 예 아쉬웠고 그래서 독전 2에서 어떻게든 이제 기존 독전의 설정들을 좀 이어가려고 노력한 점은 보이는데 아 이게 누가 봐도 서영락 대리가 이 선생이었다는 설정이었는데 아 이걸 좀 뒤집는 건 좀 예 큰 무리수였다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선생을 좀
아 이게 좀 차라리 국내 쪽에서 좀 이 선생을 찾았으면 하는 예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국내에서 찍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국내에서 이제 국내에서 이 선생이 나왔으면 이제 아니구나. 예, 국내에서 이 선생이 나왔으면은 좀 뭐 제작비도 줄이고 예, 저 독전에 기존 독전의 버프를 확실히 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예, 더 있었는데 이렇게 또 뭐 저 설정을 뭐 좀 어쩔 수 없이 좀 무리하게 가져간 건 예,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예, 참 이 캐스팅 문제가 좀 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예. 예, 기존 독전에 이제 등장 인물들이 바뀌었는데 이제 주연만큼은 그대로 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관객들에게 현실적으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스케줄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좀 안고 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예예 좀 덮어버릴 최후의 희망은 있었어요. 독전에서 예, 독전 2에서 예, 이런 부분들을 진짜 좀 메꾸고 남을 좀 최후의 희망이 있었는데 예 그게 바로 섭소천이다. 섭소천 예. 그래서 이 섭소천이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나오거든요. 예. 거의 뭐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제 악역 주인공으로. 근데 섭소천이 좀 더 이제 확실한 캐릭터였으면은 이런 좀 부분들을 덮고 좀 가지 않았었 아니 갈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이제 섭소천이 이제 완벽한 연변어 뭐 이게 정말 무섭고 거친 야생의 캐릭터 이런 거를 좀 보여주진 못해가지고 정말 좀 아쉽네요. 예. 이게 차라리 섭소천의 이제 좀 설정이 좀 이제 말을 못한다든가 좀 그런 예 그런 캐릭터였으면 훨씬 더 예. 훨씬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요즘 뭐 기존의 이미지를 이제 던져버리고 이제 외모도 포기해가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 한효주 예 한효주지만 예, 한효주의 연기 스펙트럼에서는 이번 연변 사람 연기는 좀 무리였다고 예, 보여지네요. 예.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한효주. 예. 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배우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예. 좀 노력은 보였지만 좀 뭔가 연변 사투리? 연변어? 연변어 같은 경우는 좀 잘 저기 완벽하게 좀 마스터했으면 어땠을까 예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근데 이제 이 캐스팅 자체가 좀 그러니까 섭소천만큼은 좀 이렇게 확실히 잡고 갔어야 됐는데 이게 백종열 감독이 이전작 뷰티 인사이드에서 이제 맺었던 이제 저 한효주와의 인연 예 그 인연보다는 이제 섭소천만큼은 좀 신인을 발굴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한 캐릭터를 만들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짜 연변어를 쓰는 사람을 좀 캐스팅했다면은 차라리 어땠을까? 예.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쉽게도 예, 이 독전 2가 나와서 이제 보여준 효과는 예. 이 독전 2 이제 본인 영화가 아니라 기존 독전을 더 알리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아, 독전이 잘 만들었던 영화구나 하는 걸 그냥 좀 느끼게 해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예, 물론 저 그 감독이나 저기 이제 배우를 탓하고 뭐 예예 예. 그럴 순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제가 좀 예예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판이라는 게 좀 예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니까 감독이랑 형 그냥 죽네 재미없다고 말해. 예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예 계약 감독들이 상상도 못할 지금 외부의 압박 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예 이게 심해지고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예예 예. 예, 한효주 또한 뭐 제가 이제 응원하는 연기자고 그리고 뭐 이제 학교 동기로서 예, 응원하고 있고 계속. 예. 그래서 좀 이런 이제 이런 짜잘한 얘기 문제들보다 지금 한국 영화 시장에 문제가 좀 있는 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는 지금 몇 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그 사이 수많은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쓰러지고 있잖아요. 예, 영화들이 예, 뭐 별로다 별로다 하는데 이거를 좀 감독 탓으로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수많은 감독들 예, 수많은 영화인들의 실패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예. 많은 작품들이 그렇게 쓰러졌으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독의 역량도 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아, 이 영화 제작 방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감독들한테 좀 더 이제 자유도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또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딜레마도 있습니다. 좀 뭐 감독들한테 자유도를 왕창 주면은 저 뭐 다시 저 성냥팔이 소녀가 다시 재림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몇 년째 실패를 보고 있으면은 예 이런 한국 영화 제작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 요번 리뷰 아 요번 리뷰래 예 요번 라이브 방송 굉장히 떨리고요. 나 준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지금. 근데 또 저기 저는 근데 독전2에 대해서 좀 이제 굉장히 혹평을 좀 예 다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 좀 밥 먹으면서 보기에는 좀 괜찮지 않았나 예예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독전이랑 좀 아쉬운 평이 뭐 많지만은 이게 설정 오류를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냥 민감하지 않게 그냥 좀 넘기면 좀 이제 킬링 타임용으로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 이런 부분에서 감독이 이제 그러니까 독전을 먼저 봐야겠죠. 독전을 먼저 보고 아 이런 부분에서 독전 2 감독이 고민이 좀 많았겠구나. 예 이런 걸 생각해서 보면은 예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독전 2는 독전 1이랑 좀 이어서
보기에는 괜찮다. 예, 괜찮았다. 예, 밥 먹으면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예.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아, 이재수 포장이 아니라 이재수 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아쉬운 게 진짜 아 저기 뭐야 끝도 없이 많으면 이제 뭐 말도 안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아쉬움이 좀 어느 정도 적당히 많았다. 아니 같이 보기엔 괜찮았어요. 같이 보기엔 괜찮았어요. 아 근데 타짜 2랑도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예. 타짜 2도 독전 2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타짜 2는 그래도 저기 아 설정이 이어갔다. 아 그것도 맞네. 아 근데 그래도 독전 2에서 뭐 저기 해외 로켓 촬영도 있었고 예, 이거저거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과연 근데 나는 이제 이 설정을 파괴한 사람이 이제 예, 이 설정을 파괴한 그 파괴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였냐? 예, 그게 좀 그 사람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아쉽다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뭔가 그걸 결정하신 분이 아 근데 감독님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닙니다. 한효주도 예. 우리 한효주 배우도 열심히 예, 지금 하고 있고 좀 무빙에서 봤잖아요. 예. 아예 이미지 딱 변신하면서 예. 딱 자기 연기 예, 변신 예, 하려는 모습. 예,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효주야 보고 있니? 저기 예, 나 저기 말을 안 했는데 1학년 때 저 너 뒤에서 이렇게 너 이렇게 저기 뒤에서 응원하던 저기 네 동기였어. 저기 구린이들 구구까까? 그볼 독전이 타이타닉이보다 망작. 아 이게 아 이제 좀 야 잠깐 또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 도네이션 창을 맨 위로 올렸어야 됐는데 맨 뒤에가 있어가지고. 예. 거 봐요. 예. 근데 무빙 연기는 괜찮았잖아요. 효주가. 예. 예, 하여튼 아, 좀 그렇습니다. 저는 감독님들 또 이렇게 감독님들만의 문제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이 현장에서 정말 좀 뭐랄까요? 그 몇몇 진짜 저기 유명하신 감독님들 빼놓고는 이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뭐 자기가 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뭘 이제 찍기가 좀 힘든 좀 뭐랄까요?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예. 저 근데 이게 아 모르겠다. 근데 독전 2가 지금 많은 걸 가져가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정말 많은 걸 가져가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설정까지 이제 좀 건드려서 이제 많은 걸 넣으려고 하니까 나 근데 이 결정을 누가 내렸냐고, 누가 왜 그냥 좀 이 설정 유지해 가면서 좀 가면은 괜찮을 영화를 왜 누가 그렇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한번 짬뽕 만들어 보자 이러면 좋다 이런 걸 결정했는지 나는 예 저는 진짜 그분한테 좀 예 섭섭하네요. 아 그러면 안 돼. 한효주 뭐 믿고 걸으면 아 그러면 안 돼. 한효주 저 자 열심히 잘 예 하는 연기자고 예. 구린이들 구구까까? 그리고 아이고, 나는 감사합니다. 구불님을 응원합니다. 이제 저기 뜨네 나 좀.
아 저는 근데 영화를 이제 와서 또 찍는다? 아 그거는 좀 이제 사실 저기 시나리오는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와서 좀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리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 내가 이렇게 좀 저기 부족했었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깨닫게 돼가지고 예 뭐야 물론 이제 어사일럼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예 어사일럼 영화도 좀 배울 게 많았습니다. 예 사람을 웃기려면은 정말 뻔뻔하게 예 진지하게 가야 된다 예 이런 것들도 배웠고 하여튼 저 이제 구린이들 구구까까 도대체 얼마나 망작이면 구불님 이렇게까지 말하기 어려워하는 걸까 기억 무서운 집 보는 심정으로 봐야 할까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을 너무 이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좀 이어서 보시면은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독전이랑 이제 바로 이어서 좀 보시면은 볼만합니다. 예, 볼만하고 독전 2가 이제 좀 리뷰 이제 들어왔으면은 진짜 재밌게 잘 예 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근데 넷플릭스는 이제 저기 그 이제 영화 리뷰 하시는 이제 영화 리뷰 채널들이랑 협업을 이제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예 그거는 뭐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저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중간중간 이제 화제작들 예 뭐 고려 거란 전쟁 예 요것도 좀 얘기를 할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오늘 테스트 거의 끝났고 나 이거 방송 빨리 끝내고 오늘 저기 병원 가기로 했는데 예 병원 가기로 했는데 늦었네요. 예 오늘 테스트 영상 같이 좀 봐주셔서 예 감사하고 오늘 좀 근데 우리 맞아 카페 홍보를 해야 되겠다. 우리 카페 주소가 뭐더라? 잠시만요. 카페 들어가면 카페 주소가 이게 저희 카페인데 예 이거 지금 여기서 지금 좀 라이브 방송 소재를 같이 좀 발굴하고 예 여기서 좀 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저기 예 구구까까 카페 꼭 저기 여기 적어야 되겠다. 구구까까 구구가까 카페에 꼭 저기 들어와 주시고 예 많은 의견 예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나도 라이브를 좀 잘 하고 싶은데 뭔가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구린이들 채팅 막 열심히 치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 지금. 내 눈은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예 여기 여기 저희 이제 카페 주소
있으니까요. 여기 가입해 주시고 좀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언제 좀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고 이제 같이 여기서 카페에서 이제 고민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독전 얘기를 좀 나눴던 것도 좀 이제 후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 예. 그렇게 좀 컨텐츠 개발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아, 나 이제 병원 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예, 이제 테스트 방송을 좀 끝내야겠네요. 예. 하여튼 갑작스럽게 또 라이브 방송 켰는데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떨렸어요. 나 진짜 정말 떨렸는데 후반 가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래서 일단 예 병원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다음에 또 예 함께 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고린이들 구구까까? 어?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앙!